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살펴보시죠.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단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자동차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또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내에서 좀 대표 종목으로 당연스레 꼽혀지는 종목인데요. 딱 그간 생산 차질 지속에 따른 판매 대수 감소 여파로 주가 역시도 좀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뭐 지난 1월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2%가량 감소한 점 등이 좀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주가 하락을 좀 보여줬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이 반도체 업체의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생산 수준이 상당한 수준까지 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 이런 전망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상반기까지 최악의 결과가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를 본다면 급락 이후 최소한 단기 반등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에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전일 외국인 매수가 약 한 달여 만에 좀 유입됐던 점 등과 더불어서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관찰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우리 시장에서 강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차량용 반도체 이슈 등에 따른 앞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생산 차질에 따른 우려감과 시장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그간 주가 하락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자동차 업종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생산 차질 문제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추가로 좀 업사이드를 실적을 업사이드 가정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동사의 EGMP,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출시가 많아질수록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받는 구조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우려감은 생산 차질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 운송비 부담으로 좀 수익성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약화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당분간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하반기라든가 전기차 관련 출시 기대감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금 들어올 여지도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